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데 그 김정일의 핵심 세력도 아주 악마 사탄이라지만 그걸 동조하고 비유하는 자도 근무장에 난 아주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 아주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하는 악마 사탄에 인해서 온 세계가 다들 그런데 화폐 개혁이 저를 볼 때 이제 김정일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2300만 하도 죽이겠지 밀물이 막 탁 줄 때는 아예 미치진다는 사람이 감당 못 하듯이 또 김정일이가 말로가 이제 왔지 않나 싶으면은 세상 역사는 뭐 이법 권천이라는 말이지 이치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이 뭐 법을 못 당하면 법이 아무리 대단해도 김정일 같은 이런 권세자 악마를 못 당하는데 요 권세자가 하나님을 못 당합니다. 히틀러. 그래서 저는 그저 우리 소국장님한테 질문하기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 계속하다가는 그 안에서 무슨 농민전쟁이나 반란 막 일어나듯이 그런 거 한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자충수를 때가 오지 않나 싶은데 고기 대상 느낌을 한번 얘기 좀 뭘 그거 뭐 학문적 이야기 아니라 한번 뭐 얘기 좀 해. 예, 좋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예, 아 질문 간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예, 좋습니다. 또 쓰시니까 아주 더 정리하셔서 그 각각 한 1분씩. 예, 1분 30초는 땡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교수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재평 국장님 하시고, 동 박사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분 하시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토론자분들께서 시작해 주신 분들,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미처 놓쳤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그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 건 전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잠깐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청중분들 이제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성공과 실패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입장에서는 뭐 이게 성공 실패라고 하는 상당히 좀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라는 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죠.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면 실패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북한 스스로가 이제 성공의 기준들을 뭐로 잡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화폐를 몇 프를 줘서 드리겠다, 뭐, 시장을 뭐, 얼마 정도를 줄이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들이 과연 어느 정도 구체화된 형태로 있었겠느냐. 라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도 보면 뭐 성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성공은 아닙니다만, 뭐, 실패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그 스펙트럼은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들보다도 이게 가져오는 이제 파급 효과 같은 부분들이죠. 사실 뭐 저희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밖에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후반부에 이기동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가져올 뭐 정치적인 파장들 같은 것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와 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로 봐서는 어쨌든 공공능력이 이제 해외로부터의 공공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다만 그러한 의도가 뭐 얼마나 결과로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내부적인 사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대외관계를 개선을 해서 개방을 확대를 해야 될 일단 경제적인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것은 또다시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효과는 북한 내부적으로 놓고 볼 때 시장과의 전쟁을 우리 동영상 팀장님 말씀해주시면 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필연적으로 시장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 단순히 실패나 성공이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게 가져도 파급효과 같은 부분들이죠. 뭐 보통 이제 시장과가 진정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V9 빈익빈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돈과 권력이 결탁된 형태로 사회의 불안정성을 이제 확대시키는 방향들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좀 이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정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소국장님. 예. 1번, 강단이. 예. 그 화폐개혁 이후에 시장을 사이 이제 내지는 이제 그 통제하는 그 보안원들 사이에 이제 마찰이 된 것도 이제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이제 반감 그
그리고 이제 김장님과 그 후계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그 효과를 이제 미쳤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은 아직 그 이제 조직적으로 어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그 조직적인 행동을 의미하시는 그런 뜻이죠. 느낌이 어떠시냐고, 뭐, 아시면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 느낌은,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그, 정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규모적으로, 개별적으로 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 남한에서도 그 범위는 이런 시민사회, 뭐, 내지는 힘을 합칠 수 있는 몇 명이라도, 그런 조직이 되려면은 그런 어떤 그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단적인 대로 작년도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가 건강에 이상해가지고 아팠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울었다는 북한 주민들이 시내에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배를 골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식으로 이제 그 김정일에 대항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장시간 좋은 발표, 토론 그리고 우리 예, 그 프로에서 그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화폐개혁이 이후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그냥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냥 북한에서 기아 소리가 들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로 죽었다는 소리 들려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자면 뭡니까? 북한 경제, 거시 경제의 실질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70년 동안 한 2% 평균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에서 120%요, 매해. 평균적으로. 그러면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용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실질 성장률이 증가했다. 그리고 산업 가동률이 증대됐다. 이런 소식 들어와야 됩니다. 왜? 산업 가동률이 증대돼야 뭡니까? 실질적인 고용이 확대돼가지고 소득이 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 이런 기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북한의 김정일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런 거시경제 안정화, 산업생산 증대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다. 한데 우리의 의견들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실패한 모델일까 하면 다시 시장화로 갈 것이냐, 계획기능을 더 강화해서 화폐개혁을 한 번 더 할 거냐, 이제 동거세나 화폐개혁 버리기 만에 또 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또 반시장적인 거란 말이죠. 이런 거 하나, 이런 게 하나의 우리의 걱정이고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이자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도탄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뭔가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통일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반도의 평화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제 북한 국민들이 행동할 때, 또 북한이 붕괴됐을 때, 그 다음에 북한이 불안해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는 이제 확대돼야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 현장 상황도 평가하고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사회가 이런 쪽으로 힘을 합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요약 어디 따로 있고 이념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 절대적으로 지금 그 집단이 안 된 집단인데 거기에 대고 강론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통된 의견을 합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북한전략센터가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북한전략센터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해외를 통해서 시민사회를 하나의 생각으로 모으는데 적절히 기여하길 바라고 이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세션을 이걸로 마치고요. 밖에 지금 그 식수와 간단한 음료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